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, 또 이렇게 감독님이든 이제 코치님 분들이든 좀 얘기를 해보고 이게 저를 이제 선택해 주신 거니까 좀 부담감도 있지만 책임감에 따른 또 이렇게 저의 그런 생활이나 뭐 이런 보여지는 모습들이나 이런 게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많은 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중간에서 밑에 애들 좀잘 끌고 오고 형들이 말했을 때 너가 좀 애들 데리고 와라 약간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한국에서는 서울 말고 다른 팀에 대한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다. 다만 만약에 다른 팀을 선택하게 된다면 외국이 되지 않을까, 해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꾸준히 했었고 그 생각 아직도 똑같은 것 같아요. 네, 그런 사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셀카는 잘 나오는데 이렇게 실물로 봤을 때 약간 그런 남자다운 그런 모습이 좀 빠져 있다.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사진이 실물보다 나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실물이 더 낫다라고 해주니까. 이쁘거나 아니면 잘 나오거나 했던 사진 있으면 올리려고 하는 편이고 라이브를 해서 또 소통도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저는 갔다 와서 지금 몸 끌어올리는 것도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되게 좋은 혜택인 거잖아요. 저희 운동하는 선수들이나 다른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저는 되게 그런 일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따온 거고.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. 동생들이 막 그렇게 하면, 너도 열심히 해서 받아라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이번에 ACL도 그렇고, 뭐 해외 동계훈련 갈 때도 그렇고, 그때는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먹방을 보잖아요. 그럼 먹방을 볼 때는, 아, 이거 먹고 싶다라는 게 생기면은 한국 가면 먹어야지 막 이러는데, 거기서는 핸드폰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먹방을 보지도 않아. 뭐, 막 어떤 걸막 찾아서 보는 것도 아니고, 막, 그 약간,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현타가 이렇게 파 오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굳이 막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어요. 저희 팀 선수들 경기하는 걸딱 보니까 뭔가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.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지만 다 너무 잘하니까 제 목표가 있다면 진짜 저도 하나쯤은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하나쯤은 들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? 그게 목표가 또 되지 않을까? 약간 올 시즌. 네.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많이 못 보러 오시고 또 아예 못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올해는 좀 어떻게 기회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또못 오더라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다면. 저희는 당연히 응원을 해주시고 있다고 믿고, 뭐 경기장에서 정말 열심히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, 결과나 어떤 플레이적인 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, 열심히 하고, 또 저는 이렇게 운동장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네,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